안녕하세요. 그랩입니다. 열정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없습니다. 삼국사기의 쌩얼, 대륙 신라설에 오용되고 있는 페르시아의 쿠시남의 분석, 신라 지역의 뭐 낙타가 물소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재번지와 송회요 같은 것에 대한 분석, 그리고 우산국의 실제 위치 등등 대륙 신라를 주장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경전처럼 계속 반복하면서 상습 오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두 다 다루겠습니다. 그거 아세요? 역사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을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삼국사기는 명명백백하게 신라의 중심사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삼국사기만 보면 만사오케이라고 주장하는 역사학자는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륙 신라를 주장하고 싶은 이 지역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김부식은 굉장히 대단했고 정확한 대학자였고 삼국사기는 신라 중심사서가 절대로 아니며 틀린 거 하나 없는 완전한 경전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모든 문헌이나 유적, 유물은 볼 필요도 없으며 오로지 삼국사기만 보면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대륙 신라를 설명해주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저 같은 사람들 삼국사기를 다시 읽으라 이런 식으로 훈계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치성 없고 머리에 때 안 묻은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론 삼국사기 원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국사기를 분석한 책들도 꽤 봤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는 삼국사기에 나오는 인물사전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삼국사기는 본기, 열전, 잡지를 모두 종합하면 신라사는 무려 13만 5천자, 고구려사는 4만 8,400자, 백제사는 2만 3,700자로 그칩니다. 이토록 신라와 고구려, 백제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어마무시한 내용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삼국사기라는 문헌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건 거의 신라 역사서라고 볼 수 있을 정도죠. 책에서 소개하는 순서도 이 삼국 중에서 가장 핫발인 신라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신라를 부정적으로 쓴 내용들을 가지고 막 균등하게 썼다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 부정적으로 썼다 이거예요. 쓸 부분은. 그런데 원래 신라가 한 짓들로 볼 때 신라에 대한 내용은 부정적인 내용이 많아야 정상이에요. 근데 그마저도 소략해서 쓴 부정적인 내용 중에 그 일부일 터인 거죠. 왜 이렇게 적게 됐느냐? 이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이 고구려 정신을 가진 묘청을 제압하고 후기 신라를 유린한 후백제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그들이 가진 찬란한 역사는 아예 외면해버린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삼국사기 천문학 기록을 검증하면서 박창범의 책을 리뷰한 부분에서 다루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을 참조하세요. 요 시간을 누르시면 그쪽으로 갑니다. 역사 연구를 하는데 어떻게 삼국사기 하나만 보면 만사오케이예요? 책을 읽기 싫다는 거죠. 책을 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 삼국사기만 보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공부를 안 하는 그런 돌팔이라는 소리인데 그게 그렇게 공감이 가세요? 그 정도로 메타인지가 안 되는 어른이 있어요? 꼬마애들도 의심할 내용을. 삼국사기를 무슨 성경마냥 유일무이한 진서처럼 인용하는 사람은 우선 책을 안 본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시니까 고집이 세셔서 책 하나 정도 읽고 마치 무슨 세상 통달하고 5천년의 역사를 꿰뚫은 듯이 책 딱 한 권을 보고 그 내용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책 한 권만 본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얘기가 있죠. 이렇게 만드는 요인이 뭘까요? 그거는 정상적인 게 아닌데 뭔가 사고방식을 마비시킬 만한 뭐가 있다는 거죠. 지역주의인 거예요. 정치성이 있는 거고 신라사에 대한 부끄러움에도 맹렬하게 도망치고 싶어하는 어떤 심리의 발현인 거예요. 근데 그건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정리하면 삼국사기는 신라책이다. 일제가 소실시키지 않고 남겨둔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삼국사기에는 진화사설을 통인용한 것과 거짓말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이 분량의 차이가 나는, 이 정도로 서술 분량의 차이가 나는 그 자체야말로 엄청난 거짓말 그 자체라는 뜻이에요. 작은 것을 크게 하고 큰 것을 작게 하고 있는 것을 없게 했으며 없는 것을 잊게 했습니다. 생구라죠. 그것이 오늘날 이 뉴라이트 같은 정치꾼 김부식이 자기 똘마니들 앉혀놓고 썼다는 그 삼국사기의 쌩얼인 거예요. 김부식은 학자가 아닙니다. 역사를 모르는 정치꾼이었고 정치적 고려에서 편찬된 게 바로 삼국사기고, 역사를 모르니까 그 진화사서들 옆에 쌓아놓고 내키는 것 위주로 엮은 사서가 삼국사기인 거예요. 때문에 진화사서와 그 내용들이 동일하게 연동되는 게 있는 등 그런 정사적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그 책 자체로 거대한 거짓말 같은 책이기도 한 거기 때문에 이중성을 띠는 그런 문헌이 삼국사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산국의 실제 위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산국은 울릉도입니다. 그런데 이 우산국이 울릉도가 아니라 진하 대륙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진하 대륙 동쪽이 우산국이므로, 중요해요, 그 왼쪽에 뭐가 있겠어요? 신라가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그런 기전이에요. 대륙 신라를 주장하기 위해서 우산국을 신라의 우측으로 끌어들여야 하는데, 신라가 대륙 중앙에 있었다고 하는 거니까 그 우측에 우산국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복속시켰다면서요, 지중왕이. 그러면은 신라의 우측에 있으려면 산동반도 그 근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마치 뭐라도 있는 것처럼 말을 강하게 하고 그러는데,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사기꾼한테 바로 낚여요. 우산국 이거 뭐 있는 것 같죠? 지금부터 제가 사료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설명을 들으신 몇 분 후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바보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대륙신라를 설파하는 분들이 근거가 없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사료는 있어요. 그런데 늘 문제가 뭡니까? 진짜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료는 은폐하고서 망상을 펼쳐나가고, 아무것도 모르는 대중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언동을 하는 그런 주요한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이거죠. 우산국이라는 게 있었고, 그 우산국에 동북 여진족이 쳐들어가서 노략질을 하니까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짓고 도망쳐온 것을 다시 돌려보낸 그런 사례가 있고, 이원구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농기구를 보내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부는 예주에 남게 해서 호적에 편입하고서 거기서 계속 살게 했다는 그런 고려사의 사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여진족이 울릉도를 항해해서 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이 진하대륙의 황하를 동해바다로 설정을 해서 여진족이 황하에서 배 타고 넘어간 것으로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황하를 넘어서 산동반도 밑으로 내려갔다. 거기가 왜냐면 우산국이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중국 중원에서 강에다가 바다 해자를 쓰는 그런 사료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을 근거로 하는 얘기고, 이 여진족이라는 애들은 결코 배를 타고 동해를 항해할 수 없을 거라는 강력한 편견에서 나온 스토리입니다. 이 우산국 얘네가, 그러니까 울릉도, 이 우산국 얘네가 동해바다를 믿고 신라에 대들었어요. 마치 고려시대의 최씨 정권이 강화도 지세를 믿고 몽골군한테 그랬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 지세를 믿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라가 사자 목상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가가지고 항복 안 하면 지금 요 목상 같이 생긴 애들이 쪽이 많이 있는데 얘네들 데리고 와서 여기 짓밟는다. 그러니까는 두려워서 항복을 했다는 사료가 있어요. 근데 대륙 신라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건 역시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산국 사람들이
신라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이 생판 처음 보는 사자 목상을 보고 그냥 어리둥절할 뿐이지 그게 뭔지 어떻게 알고 그게 뭐가 무서워서 항복을 하겠느냐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누가 처음 보는 그 사자 목상 같은 것을 두려워하겠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근데 정작 그들이 말하는 그 대륙 우산국 산동반도 주변에 있는 그 우산국이라는 곳 거기로 가정한다 하더라도 거기도 역시 사자라는 동물은 없습니다. 거기 사람도 다 사자 처음 봐요. 기본적으로 대륙 동부가 사자의 서식지가 아니잖아요. 그 사자라는 게 밀림에서 서식하는 거잖아요. 이 설정은 잘못된 거예요. 무슨 사자산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이 설정은 잘못된 거예요. 개가 있는데 본 적이 없는 호랑이 울음소리를 듣고 그냥 오줌을 지려요. 처음 보는 호랑이 보고 옴짝달싹을 못합니다. 개는. 그러니까 처음 봐도 그냥 보자마자 무섭게 생긴 거면 무서운 생각이 들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 마음에. 그래서 이건 역시 편견이죠. 그 나무 석상을 보고 누가 쫄겠느냐. 편견이에요. 누군가가 용의 목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풀어버린다 이렇게 하면은 당시 그 순박한 섬 사람들은 무서울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결론으로 갈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해석에 잘 들으세요. 아예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사자는 동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모르고 그냥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막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지 혼자 막 맹렬하게 뇌피셜을 하고 있는데 한자를 자세히 안 본 거예요.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이 문자는 동물의 왕 그 사자 밀림의 사자 그 사자가 아니에요. 글자를 자세히 보세요. 동물 사자는 이거고 사자는 이거고 어쨌든 이거는 인간을 뜻하는 사자인 거잖아요. 네? 사자가 동물 사자가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툭 치니까 그냥 딱밤 하나 치니까 전제가 무너진 거예요. 모래성처럼. 네? 아니에요. 사자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이 나무 목상같이 무서운 어떤 사람들을 나무 목상으로 많이 만들어 가가지고 얘네들 여기다 풀어버린다고 겁을 준 거예요. 그래서 쫄아가지고 항복을 한 거예요. 당연히 그 목상은 요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단순히 나무를 조각만 해가지고 노란색의 목상이 아닌 거예요. 채색도 돼 있어요. 빨간색, 초록색 등으로 아주 위협적으로 채색되어 있을 거고 진하게 눈도 빨갛게 채색했을 거예요. 이런 애들 여기다가 지금 우산국에다 울릉도에다 풀 건데 얘네 온다는 거 형이 말려놨어. 너네 생각해서 형이 이 정도 해주잖아. 응? 근데 너네가 이렇게 섭섭하게 하면 되겠냐? 응? 이렇게 할 거야? 아 그럼 얘네 풀어? 꼭 그렇게 해야만 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항복을 받아냈다는 소리예요. 신라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라는 원래 배를 못 타요. 기본적으로 신라는 배를 못 타서 옛날부터 왜구들에게 많이 시달렸고 전통적으로 왜구들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가 왜구들의 거점이 되는 것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가기도 또 무서워요. 배를 못 타니까. 물론 정말 필요한 조치라면 억지로라도 가야겠지만은 어쨌든간 먼저 나무 목상들을 만들어 가가지고 겁을 줘서 항복을 얻어낸 거죠. 그래서 이 사자는 동물 사자가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산동반도 근처에 무슨 사자산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소리 자체가 성립이 안 한다니까요. 무슨 거인의 섬 그런 내러티브 같은 거 됐고요. 거인의 섬은 무슨 내러티브입니까? 그 사료에 써있다고? 여러분 사료라는 것이 사람이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자기가 본 거를 쓴 게 아니에요. 써있다고 그걸 무슨 완전한 공식처럼 인용하는 것 자체가 전응하인 거예요. 어느 사료에 써있다고 하면은 그 글자만을 가지고
이렇게 써 있으니까 무조건 이거다 저거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건지 관련 사료가 있는지 유물과 유적이 있는지 검증을 하는 거예요. 교차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관련된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건 믿을 수 있는 사료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더 커요. 이제 사료 속에 이 동물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신 거예요. 이제 우산국 마무리 할 건데 이 사료를 보세요. 이 사료를 보시면은 우산국이 바다에 있는 섬이며 울릉도라고 하고 땅은 사방 백리라고 합니다. 섬이에요. 가장 중요해요. 섬이고 백리예요. 예? 섬이고 백리예요. 바다 건너에 있어요. 어디예요? 울릉도예요. 크기를 보면 알아요. 백리는 이 백리라고 했는데 섬이고 백리라고 했는데 이 백리는 오늘날 39.2km예요. 그런데 울릉도를 실제로 보면은 도로로 한 바퀴 돈 총 길이가 44.55km예요. 그러면은 사실상 오차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옛날에 그냥 어림잡아서 사방 백리라고 썼기 때문에 옛날에 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가지고 자로제 가지고 울릉도를 자로제에서 쓴 게 아니고 아, 한 백리 정도 된다. 그냥 얼추 봤을 때 예? 실제로 백리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크기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울릉도예요. 여진족이 바다를 절대로 못 건너간다? 그건 편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진족이 갈 수 있을 리가 없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산국은 대륙에 있다. 그래야만 한다. 여진족이 가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외구들도 다니고 다 한국인들도 바다 다녔어요. 개별적으로는. 그래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사료 내용과 오늘날 측량에 따라서 우산국, 그러니까 울릉도는 정확히 바다에 있는 사방 백리의 섬을 가리키고 있고 바다를 무서워한 신라인들이 무서운 무사들의 목상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가지고 겁을 주고 항복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우산국을 복속한 512년은 지증왕 13년입니다. 우리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강력한 근거 중에 하나가 동해에 있는 우산국의 복속입니다. 사료와 현실 측량이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짧은 생각과 잘못된 확신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세치 연울림으로 이걸 부정하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인지 묻고 싶습니다. 울릉도 복속을 부정하고 대륙 동부를 우산국이라고 떠들면 결국 독도가 예부터 우리 땅이라는 근거는 사라져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우산국 설정으로 국제적인 웃음거리만 될 뿐입니다. 맞죠? 이거는 진짜 한족이나 일본 첩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역사 바로잡아야 한다. 아 미치겠다. 바로잡혀야 하는데 역사는 진실이 돼야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 듣고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내러티브. 그러니까 서사, 말 많은 뻥카 같은 게 내러티브인데 이런 내러티브에 감정이입하지 마세요. 핵심을 감춘 내러티브. 핵심 제가 다 말씀드렸죠 지금? 이런 거 다 감추고서 막 자기 혼자 망상과 소설의 나래를 막 펼치고 잘못된 전제를 그 위에서 모래성을 막 쌓아 올라가요. 거짓말이에요. 툭 치면 그냥 무너진다니까. 예. 그런 핵심을 감춘 내러티브는 남을 현혹해서 목적을 이루려는 사기꾼들이 직업처럼 하고 사는 일이에요. 예? 제가 사기꾼 잘 봐요. 제가 사실 심리하고 금융 투기 심리 같은 거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그런 일반 사람이기 때문에 사기꾼 잘 봐요. 제가 무리한 말을 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나중에 운영 방침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몇 년 동안 저는 지금까지 이런 거 올려오면서 플러스 요인이 없어요. 거의 이 채널에서 무슨 회원제로 제가 돈을 벌거나 계좌 같은 것도 올리지 않았어요. 그 정도의 진정성은 여러분이 그 정도는 생각해 주셔야 해요. 제 의도와 목적이 순수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쿠시남에 이 대륙 신라라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페르시아나 아랍 지역이 오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신라가 실제로는 이 사산왕조 페르시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대륙에 존재했다고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는 스파르타로 유명한 영화 300에서 나오는 그 국가입니다. 물론 시기가 다르지만 한때 다리우스 3세가 세계 패권을 놓고서 그리스를 침략하던 그 강성한 국가입니다. 문화적으로도 그 화려한 모스크 문화를 세상에 전파시킨 중심 국가예요. 잠깐만 당대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페르시아는 사산왕조 페르시아로 지도의 위치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죠. 바로 여기가 당대 사산왕조 페르시아라는 거예요. 이 사산조 페르시아의 강역은 오늘날 이란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주변으로 한 이라크, 아프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등을 포괄하는 드넓은 대지입니다. 거의 이란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에서 쿠시나메라는 책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쿠시나메라는 생소한 말은 우리말로는 쿠시의 책이라는 뜻이에요. 이 지역에서 쓰인 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쿠시나메라는 책에 바실라라는 의문의 지명에 대한 내용이 꽤 많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바실라, 실라, 실라 이런 지명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쿠시나메에서는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아랍 세계에 침공을 받게 되는데 그 결과 멸망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그 멸망 위기에 처한 그 페르시아의 왕자가 도망쳐가지고 바실라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실라 땅에 그대로 매료돼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다가 그 바실라에 있는 공주와 결혼한 이야기를 전하는 게 이 쿠시남의 이야기의 중심 줄거리예요. 이 바실라에 대한. 여러분은 이런 남의 문헌에서 바실라, 실라, 실라라고 적혀 있다면 그걸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 삼국시대 신라로 보시겠습니까?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그것이 이름만 신라인 건지, 그런 이름만 신라인 다른 국가인지 그런 걸 확인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이름 하나만 가지고서 그냥 거기가 삼국시대의 신라다? 라고 하면 망신을 받을 겁니다. 먼저 이 모든 걸 재밌고 쉽게 이해시켜드리고자 먼저 이 쿠시나메에 쓰인 개괄적인 내용을 짧게 소개합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아무리 전통적인 강대국이라도 모두가 다 사라져갔습니다.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해진 아랍세계 침공으로 한 시대를 풍미해왔던 사산조 페르시아가 멸망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 페르시아 황제였던 야즈 데기르드 이 3세, 야즈 데기르드 3세는 페르시아인들을 진하, 그러니까 중국이에요. 진하로 망명시켜서 끊임없이 계속 항쟁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진하로 망명한 페르시아인들 지도자 중에서는 페르시아 왕자 아비틴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하는 동방의 고구려와 서방 국가들에게 시달리는 등 혼란기였기 때문에 진하로 망명한 이 페르시아인들은 중간에 끼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니까 다시 바실라라는 지역으로 재망명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그 바실라 왕 타이후르가 그 페르시아인들을 후대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잘 지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타이후르라는 그 이름은 페르시아인들이 대왕이라고 부르는 그런 발음이에요. 바실라 왕 타이후르는 바실라 대왕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잘 지내던 중에 진하에서 바실라를 침공해 오게 돼요. 중국이.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던 페르시아의 아비틴 왕자는 이때 이 바실라를 도와서 같이 동맹하고 쳐들어온 진하를 물리치는 일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신라의 공주와
결혼에 성공해서 그 공주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왕자 아비틴의 꿈에 신이 나타나가지고 네 아들이 아랍의 폭정자 자크를 물리치고 멸망한 페르시아를 위해 복수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 꿈을 꾸고 아비틴이 아 이건 길몽이다 라고 여겨가지고 신라공주 프라랑과 함께 페르시아로 귀국하고 그 페르시아에서 파이둔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페르시아로 돌아온 아비틴 왕자는 얼마 되지 않아서 아랍의 폭정자 자아크한테 잡혀서 죽게 됩니다. 이에 그 아들인 파리둔이 커가지고 자아크를 물리치고 페르시아의 새로운 영웅이 됩니다. 왕자 아비틴의 아들 파리둔이 아버지가 머물던 바실라에 우리가 아랍을 이겼다는 승전보를 보냈지만은 이미 그때 그 신라왕은 죽고 없고 그 신라왕의 아들 가람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그 소식을 대신 접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파리둔과 바실라의 가람은 같이 친선을 계속 이어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방금 페르시아의 이 지도를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페르시아 지역과 우리 신라 지역의 간격을 생각하면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허황된 이야기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당시 페르시아가 만났다는 신라의 왕이 누구인가? 그 왕자가 아비틴 왕자가 결혼했다는 그 신라 공주는 누구냐? 그러면 공주가 페르시아에 갔고 신라 왕 자리를 물려받은 가람이 계속 친선을 했다면서요, 페르시아랑? 그러면 그런 친선 기록은 어디 하나라도 있는가? 그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 왕자가 왔을 때, 신라에 왔을 때 당나라가 쳐들어왔고 그래서 신라와 페르시아가 동맹해서 싸워서 이겼다는데 이 전쟁은 과연 어떤 전쟁인가? 무슨 전쟁? 나당 전쟁이라고? 페르시아 군대와 우리가 동맹했다는 증거는 또 어디에 있는가? 당연히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네, 하나도 없어요. 쿠시남에는 한국의 홍길동전처럼 당대 페르시아인들의 소망을 담은 소설일 수도 있습니다. 쿠시남에는 역사책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아무도 쿠시남에를 사료 가치가 있다는 문헌으로 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랍 세계는 물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쿠시남에를 실제 역사를 분석하는 사료로 보는 경우는 없어요. 이 쿠시남에는 역사적 사실을 엮은 책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구전서사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먼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특기가 있잖아요. 대륙 신라를 설파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마치 쿠시남에라는 소설책이 굉장히 공신력 있는 어떤 역사적 사실을 엮어낸 세계에서 인정받는 그런 공신력 있는 문헌처럼 상습적으로 계속 그죠? 묘사를 계속 한다는 게 거기서 문제의 시작인 거예요. 쿠시남에는 구전소설입니다. 한양대의 아랍 중동사 연구자인 이희수 교수는 이 쿠시남에를 11세기 이슬람의 학자 이란샤 이븐 압달 하이르가 편찬한 장편 서사시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또 현존하는 이 필사본은 14세기에 모하마드 이븐 사이드 이븐 압달라 알까다리 모하마드 이브 사이드 이븐 압달라 알까나리 이 사람이 복사한 거고 이 쿠시남의 원본이 영국의 그 박물관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확실하게 할 것은 쿠시남에는 역사책이 아닌 소설책이다. 문제는 여기에 묘사되는 바실라는 우리가 아는 신라하고 이름만 같을 뿐이지 당시의 명칭, 문화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쿠시나메라는 책 속에 바실라라는 이름을 등장시켰지만 실제 우리 쪽의 신라랑은 다른 것이고 그 신라에 대한 실제 역사적 기록 같은 것은 단 하나도 써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아는 신라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 자세히 드릴 거예요. 대륙 신라 설파자들이 황당하게도 거의 지명이라거나 지명 한자를 쓰면은 지명이 원래 겹쳐요. 예? 아름다운 산, 좋은 물 이런 식으로 풀어서 한자로 나오기 때문에 원래 겹쳐요. 근데 이 지명을 가지고 중국에 한국하고 똑같은 지명이 있다고 해서 그 중국이 한국 땅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지명 가지고. 그리고 또 있어요. 우리가 철륜을 어겨서 파볼 수도 없는 무덤 미스터리 같은 것을 가지고 주로 왜곡을 하는데 무덤은 파볼 수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파볼 수가 없어요. 봤다 해서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예? 그런 식으로 왜곡을 하는데 정작 이 쿠시남에 등장하는 지명과 인물들이 신라의 지명과 인물들하고는 전혀 일치하지도 않고 신라 왕실이나 그 신라 사회에 대한 묘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어떤 한 줄의 단서 같은 것도 그 소설책에 전혀 써있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대륙 신라를 주장하는 분들이 그 주증세고 맨날 하고 사는 일인데요. 글자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 사람들은. 에? 아무것도 팩트체크나 사이드체크를 안 해요. 글자 하나만을 가지고 아 여기 이렇게 써있잖아 그냥 우리는 그냥 이대로 믿으면 돼 신라 바신라 발음 똑같잖아 그냥 이거 신라야 이렇게 하는 건데 글자 하나만을 가지고 그 자기의 뇌 속에서 아주 맹렬하게 소설을 전개하고 거기에 강력한 신념까지 갖죠. 그리고 강하게 설파까지 한다는 사실이 이 쿠시남의 건에서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역사를 그만큼 강하게 주장하려고 하면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뭐를 해야 돼요? 가치 있는 사료들에 의해서 팩트체크가 선행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다양한 사실들과 함께 유적 유물, 사이드체크까지 완벽하게 구성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쿠시남에서 말하는 바실라라는 나라와 신라에 대해서는 그 쿠시나메를 제외한 어떤 한국과 진화의 그 어떤 사료에서도 아, 한 줄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바실라라는 지명이 어디를 말하는 건지를 아예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김부식이 엮어낸 삼국사기는 신라 중심문헌이잖아요. 신라 중심문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삼국사기에서조차 바실라나 신라공주 프라랑 사산조 페르시아 왕자 얘기는 안 나와요. 신라를 빛나게 할 내용에 대해서라면 없는 얘기도 써놓고 부끄러운 내용은 최소한으로 써놨던 그 김부식이 이 신라와 이란이 동맹해서 중국을 물리쳤다는 내용이 그 신라 중심 삼국사기에서조차도 전혀 써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류 내용이 있는 거죠. 교류 내용. 그거는 물류를 교류한 거. 그리고 당연히 일연이 쓴 삼국유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조차도 안 나와요. 정리하면 한국의 정사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에서는 당연히 안 나오고 어떤 외국 사서에서도 쿠시나메에서 전하는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크가 안 돼요. 이건. 예, 네, 실제 실존 여부를 몰라요. 이 소설책이니까, 구전 소설책이니까. 그래서 이 쿠시나메는 역사책이 아닌 소설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역사적 사실들은 한국 사서와 외국 사서에서 연동이 되나? 이 쿠시나메 이야기가 한국과 중국 사서에 전혀 없다면서요. 그러면 다른 이야기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역사적 사실들은 한국 사서와 외국 사서에서 연동이 됩니까? 그런 경향이 있죠. 그 다른 말로 하면은 사이드 체크, 팩트 체크가 되는 거죠. 없는 것은 한국의 삼성기, 단군세기, 북부역이 태백일사 같은 데라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페르시아 이야기는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오직 쿠시나메에만 있는 소설적 이야기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아직 검증에 부족함이 좀 있죠? 그럼 아랍에서는 신라를 어떤 뜻으로 사용하는지도 보겠습니다. 아랍의 문헌들에서는 알 신라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건 우리 신라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랍의 문헌에서 이 알이라는 문자는 영어의 더처럼 관사라는 겁니다. 영어에서 이 더라는 관사를 써서 더 신라라는 명사를 쓰면은 이 신라는 그냥 누가 보기에도 논란의 여지가 없는 그 국가 신라인 거잖아요. 더 코리아라고 하면 누가 봐도 그냥 한국이라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처럼 알 신라도 당대 우리 쪽 신라라는 나라를 지칭하는 거였어요. 또한 신뢰성이 있는 문헌이고 그 이름과 함께 우리 신라와 주로 해상 등을 통해서 교역했던 내용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따라서 그 신라, 알 신라는 우리의 신라라는 사실이 팩트체크가 된 거죠. 사이드체크까지 모두 확인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쿠시나메라는 구전소설책에 쓰인 단순한 이 바실라, 신라라고 써있는 문자들은 우리 고대의 그 신라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음력에서도 이게 신라를 지칭하는 건지 알 수도 없는 데다가 쿠시나메에서 우리 신라라고 증명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실제 우리 그 체크가 되는 역사적인 정보조차 한 줄도 전혀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따라서 단순하게 쿠시나메에 써 있는 바실라, 신라 같은 거를 우리가 뭐라고 단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단정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실제 신라라는 나라로 알 수 있는 어떤 역사적 사실이나 페르시아와의 관계라거나 신라의 어떤 실존하는 왕 이름이나 공주의 이름이나 어떤 풍토, 어떤 무엇, 유물, 유적 뭐라도 적어놨다면 그럴싸할 텐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바실라라는 뜻을 알 수가 없어서 일반적으로 페르시아 사람들이 바실라를 어떤 의미로 쓰는지 이 GPT에 일단 간단하게 문의를 해보면 바실라는 이 페르시아 말로 단순히 용감한 두려움 없는 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고 이란 여성의 이름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바실라. 더 나아가서 이희수 교수가 쓴 이슬람과 한국 문화에서 말하기를 아랍의 문헌에서 이 관사 알이 붙지 않은 그냥 단순한 명사인 신라 등이 써 있는 이 사료들을 보면은 이 신라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대 우리의 신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신라는 단순히 섬이나 어떤 군도, 그러니까 군도는 한 무리를 딱 이루고 있는 어떤 여러 섬이에요. 섬. 이 필리핀 쪽 보면은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런 걸 의미하는 식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문을 제시했는데 이런 겁니다. 1. 대양의 극동에 신라라는 섬이 있다. 2. 중국의 해안 쪽으로 신라라는 섬들이 있다. 중국 저편 동해에 여러 개의 섬으로 형성된 신라라는 나라가 있다라는 식으로 쓰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극동 그리고 동쪽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섬 또는 섬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 지역에서 신라라는 말은 동쪽에 있는 섬들이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아랍에서 쓰는 신라라는 말은 동쪽에 있는 섬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쪽 지대는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반도를 섬으로 묘사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하나의 군집처럼 이루어진 그런 군도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신라,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섬들이에요. 다른 말로 신라.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동남아시아 같은 거를 가리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면 극동아시아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서 있는 여기가 극동아시아가 명백한데 그 당시에 당대 페르시아인들이 말하는 극동이라는 게 중국의 남부지역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대에는 우리 지금처럼 우리가 극동이고 페르시아가 중동이고 유럽이 서방이 아니고 페르시아가 중동이 아니라 동방이에요. 그렇게 불려요. 오리엔트 문명, 그 지역이. 페르시아 쪽이 서방 국가들에 의해서 동방으로 불렸으니까요. 그럼 자기들이 동방이잖아요. 페르시아 때. 저희가 동방이에요. 동방인데 동방인 자기들이. 동방인 자기들이 또 동쪽으로 갔어요. 그죠? 또 동쪽으로 갔으면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극동이에요. 중국 해안가라고 했잖아요. 동남아가 동방이면서 극동 지역인 거예요. 그러면 또한 신라라는 그 말 뜻처럼 동남아에는 섬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이게 바로 섬이나 군도를 말하는 신라, 신라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것이고 지형적으로 봐도 페르시아 사람들이 중국 서쪽으로 들어갔다가 난리를 피해서 가까운 남방으로 내려갔다고 보는 게 설득력을 얻을 겁니다. 지도로 보는 페르시아 왕자들의 이동 루트는 이겁니다. 물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는 쿠시나메라는 구전소설에서 나오는 그 소설적 그 사람들의 이동 경로를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역사 추정과는 무관합니다. 정리하면 쿠시나메는 역사적 사실을 엮은 역사 문헌이 아닙니다. 둘째로 쿠시나메 속에서 나오는 신라는 동쪽에 수많은 섬들이 있는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셋째로 그 페르시아하고 신라가 동맹해가지고 당나라와 싸웠다는 어떤 기록 같은 게 역시 오리무중이다. 없어요. 자, 신라는 거기서 말하는 신라라는 거는 섬이나 군도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쪽 신라가 아니고 만주 원류고를 보시겠습니다. 김부식이 장난친 남부대륙 천문학 기록과 함께 굉장히 그 장난을 많이 치는 사료예요. 이것도 송회유 재번지 내용입니다. 신라는 지질이 낙타 물소를 기르기에 적합하다. 재번지. 신라 지역은 낙타 물소가 자라는데 적합하다. 송회유. 신라의 땅에서 낙타와 물소를 기르기에 적합하다는 것은 신라가 저 어디 페르시아 부근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소는 동남아시아에 많아요. 아프리카하고. 그럼 신라가 어디 있다는 소리예요? 페르시아 근처에 있거나 진화대륙 남부나 동남아 어디 근처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물소는 아프리카나 이 동남아시아에서 서식하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부근에서는 낙타밖에 안 나잖아요. 낙타. 그럼 페르시아에는 물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소가 없으니까 페르시아 근처에는 신라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낙타와 물소를 동시에 기르기 적합한 곳은 동남아라는 거잖아요. 그죠? 동남아, 아프리카는 안 되죠. 너무 멀어, 거기는. 그러니까 동남아라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또 페르시아 쪽에서 기르기 좋은 거지, 동남아에서는 못 살아요. 그 습지에서는. 그러니까 뻥인 거죠. 우선 제가 이 사료는 그러니까 뻥이에요. 예. 네. 그냥 들어보세요. 편견을 갖지 마시고. 우선 제가 이 재번지와 송회유 기사의 원문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썼어요. 하지만 역시 거짓말이 다 그렇듯이 한글로 된 사료밖에 없어요. 대만 쪽으로 가서 뒤져봐도 이 원문들이 도저히 안 나오길래 그럼 이건 뭐냐?
이거는 그냥 만주원류고에만 들어있는 사료라는 뜻이에요. 흠정 만주원류고는 어떤 성격의 책이냐면 후금이 청나라를 만들고서 자기들의 기원을 기억해내기 위해서 만든 책이에요. 흠정 만주원류고. 흠정은 왕이 명했다는 뜻이고 만주원류고는 그냥 그대로 들어도 느낌 오는 것처럼 만주의 원류를 적은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만주족이라는 게 옛날에는 고구려가 다리고 다니던 그런 말갈족이에요. 그 후에는 여진족이에요. 그리고 여진족이자 만주족으로 불리게 되는 거거든요. 얘네는 고조선과 부여, 고구려의 전통적인 지방민들이었기 때문에 역사를 구전으로 전승하면서 소중히 여겼지만은 고구려 백제 고려, 조선처럼 자기들의 역사를 소중하게 기록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왜곡이 좀 많이 없지 않아 들어가 있어요. 그 흠정 만주원류고에는. 수만 권에 달하는 사고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명의 역사학자를 동원해가지고 한족 중심의 역사를 수정해가지고 청나라 중심으로 쓴 게 수만 권의 그 사고전서예요. 승자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쓰여진 문헌인 거예요. 사료적 가치는 물론 차고 넘치지만은 왜곡이 절대 없다? 그거는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역사서는 없어요. 한족들이 쓴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처럼 여진족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는 원래 역사를 제대로 쓰려면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얘네는 전통적인 지방민이니까. 그렇게는 쓰지 않았거든요, 또. 왜곡한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그러니까 가려가면서 봐야 되는 거지. 무조건 거기 써놨다고 해서 무슨 신이 내린 경전 마냥 아니 뭐 여진족이 그렇게 여진족이 썼으면 뭐 그 경전이에요? 에? 주구장창 계속 인용해. 인용하면서 아이고 이거 역사를 바꿔야 되는데 낙타 있고 물소 있는데 여진족이 다 이렇게 써놨는데 왜 안 믿고 왜 안 바꿔 왜 안 바꿔 역사 바꿔야 돼 이러면 안 돼요. 에? 낙타가 어쩌고 물소가 어쩌고 쓰면서 이 주석을 보세요. 자기들도 쓴 자기들도 믿기 어렵다고 써놨잖아요. 사람이면은 그냥 바로 보자마자 아는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무슨 성경마냥 마치 진실인 것처럼 맨날 인용하면서 그건 정상이 아닌 거죠. 팩트체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드체크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글자로 툭 써놓은 거잖아요. 낙타랑 물소를 기르기 적합하면 땅이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페르시아 지방을 포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진하 대륙을 전부 다 먹고 동남아까지 같이 포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낙타랑 물소를 같이 기르기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신라가 없는 데가 없어요. 중동에서 동남아까지 다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번지하고 송회요의 원문을 찾다가 절대 안 나오니까 이 책들의 정체를 알려고 검색을 해봤는데요. 역시 이 두 개의 문헌 모두 원문이 전해지지 않는 책들이에요. 처음 들으시죠?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냥 만주원류고에 인용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인용인지 모르겠지만 바보가 아니고서는 이런 거를 인용하면 안 되는 거고 계속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웬만해서는 웬만한 바보 아니고서 이걸 계속 인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로 역사를 바꿔라. 이래야 된다. 물소 있다. 낙타 있다. 이렇게 역사가 바뀌어야 된다. 이건 환자예요. 환자. 이런 걸로 사람들을 현혹하면 안 돼요. 그럼 재번지와 송회유를 이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사료나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당연히. 그냥 그 글만 가지고 그 증세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검증해주고 검증이 안 되면은 아, 이거는 안 된다. 여기 지금 주석에 써놨잖아요, 이 사람도. 아, 이거 믿기 어렵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요 글자 하나, 문자 하나 가지고 역사 이렇게 바꿔야 된다.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그걸 또 어떤 정서적 배경으로든지
그걸 또 사람들은 믿고 있으니까. 네? 지역주의죠, 지역주의. 지역주의자들. 그러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초등학생이라고 이런 걸 믿겠어요? 이걸 억지로라도 믿어야 하는 어떤 정서적인 배경이 있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이 지역주의라는 거예요, 이건. 이거예요. 우리 신라만 그랬을 리가 없어. 신라도 대륙신라야. 역시 신라도 위대했어. 이런 지역주의를 가진 사람들 아니고서 머리에 때 안 묻은 초딩들이라도 이런 말을 믿겠느냐고요. 원문을 제시 안 하면서 현혹하죠. 한글로만 제시하잖아요. 원문이 없고 만주 원류고에 어떻게든 인용된 내용인 거죠. 신라 때 북쪽은 대사막과 거란 때문에 길이 막혀. 택리지. 이런 거를 가지고 신라가 어디 페르시아 부근이나 아니면 뭐 대륙 어디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여기서 사막은 일단 사막이 어디 있는지 좀 공부를 하세요. 만주의 컬친 사막이나 몽고의 고비 사막일 텐데, 그러니까 후삼국 또는 남북국 시대의 신라의 국경은 현재 한반도 이북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공부를 안 하시고 삼국사기만 보고 앉아있고 교과서적 비정인 한반도 남부 신라지도만 머릿속에 이렇게 딱 있으니까 다른 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대륙에 와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예 엉뚱한데 신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소리가 아니고, 남북국 시대 때 남국의 지형이 한반도는 물론 만주의 남부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공부했다면은, 이 사료에서 말하는 이 사막이 만주의 컬친 사막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이들은 마치 하나같이 뭔가에 홀려서 막 중얼거려요. 역사, 이 역사들을 한반도로 국한해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막 이어서 말해요. 역사는 진실해야 한다고. 맞아요. 역사는 진실해야 해요. 일단 정신부터 좀 차리고 책을 좀 많이 보고 말해야지 한 권만 딸랑 읽고 말하면 술주정뱅이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한반도로 국한해서 안 보면은 뭘 어떻게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물소와 낙타를 다 키우기 좋으면은 아시아랑 중동이랑 다 신라였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증거와 사료가 지천에 널렸겠네요, 그러면은. 하나도 없잖아요. 한반도, 이 대륙 신라, 대륙 사관이라는 거는 그 중국 대륙 사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만주를 포함해서 중국의 동쪽. 이게 대륙 사관인 거예요. 원래 민족 사관의 대륙 사관은 이거예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올려놨으니까 고정 댓글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보시면 돼요. 이런 거를 굳이 이렇게까지 왜 올렸는지, 제정신으로 사람 헐짓입니까 이게? 환자들이 하는 말 일일이 다 대응하고. 그래도 유튜브가 저토록 이렇게 악용되는 이상 꼭 올려놔야 하고, 이 G파일이 대륙사관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마지막일 거예요. 저도 결론은, 이 쿠시나메는 구전소설책입니다. 쿠시나메를 굉장히 검증된 역사적 사실을 엮은 고민된 역사책처럼 그렇게 인용하는 사람은 어디가 많이 편찮으신 거예요. 그럼 쿠시나메권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마치기로 합니다. 근데 이 지역 얘기가 나와서 보태자면은, 아라비아와 페르시아의 상인들이 향약의 길이라고, 이 향약의 길이라고 불렸던 이 남해항로, 이 남해항로를 통해서 우리랑 많은 교역을 했죠. 진화 땅의 광저우, 양저우 등에서 교역을 했고, 우리 남해바다로 와서도 많은 교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주 천마총에 그런 데서 유리잔, 뭐 각종 이국적인 물품들이 출토되기도 하는 거고, 황금보검이나 여러가지 서역 물품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아랍에서도 우리 신라의 유물이 발견되기도 해요. 그런데 대륙 신라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라는 진화의 대륙 중심의 주인이었으며,
이 모든 유물들의 원조가 신라이고 신라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영향을 받았다는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랍 세계를 신라의 서방 제후국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들의 내밀한 부분, 심리적인 부분을 논해보고 싶어요. 왜 계속해서 자꾸 이런 거짓말을 할까요? 이런 무리한 주장을 하는 그 심리 기저에는 그들의 복잡한 속내가 있는 거예요. 고구려, 백제는 다 위대한 나라였는데 왜 우리 신라는 통수 매니아들이야? 우리만 그럴 리가 없어. 우리도 대륙에 있었을 거야. 우리도 위대했을 거야. 역시 그렇지. 라고 하는 그런 이런 식의 일종의 컴플렉스, 열등감이 있는 것이고, 안 그런 사람들에게는 물론 미안한 얘기지만, 물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 그런 사람들까지는 제가 고려하지 않고 얘기를 할게요. 그들이 늘 그래왔던 습성처럼 은연중에 거짓말로 뭉치는 통수 종족주의가 만연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뭐 갱이니 뭐니 하면서 까불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역사를 보면 지들이 그렇게 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역사가 진짜 위대하고, 어디 댓글에서 누가 그런 것처럼 정작 자기들은 예나 지금이나 하는 짓도 그렇고 그냥 이 종 그 자체예요. 걔네는 부끄러운 걸 부끄럽다고 하고 정의를 정의라고 할 자존감도 자존심도 없는 거예요. 에어런 할 거 없어요 거긴. 그런데 아무리 깔아내려도 이미 있는 역사는 못 바꾸거든요. 역사를 못 바꿀 바에야 이때 하는 짓이 있죠. 사람들이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외국으로 하는 거예요. 못 바꾸니까. 못 바꿀 바에야 자기네도 잊지 않은, 그 역사에 잊지도 않은 대륙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잊지도 않은 대륙 신라라는 것을 잉태한 것은 바로 이 부끄러움인 거예요. 이 열등감과 부끄러움에서 나온 게 바로 대륙 신라입니다. 근데 이런 행동을 또 하는 게 또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거고, 그냥 이런 행동이 쌓여서 그게 종특이 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봐요.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런 돌파리 역사 같은 주장들이 세지고 특정 지역 사람들의 부끄러움을 포장해주고 감춰주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 대륙 신라설이에요. 정치성이 짙은 거죠, 이게. 유튜브가 성행하면서 이 유튜브는 참거짓 같은 것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 재밌으면 띄워주고 팬심이 많으면 띄워줘요. 그래서 파급력이 커지는 거고 점점 더 공격성을 띄고 있고 멀쩡한 학자들을 막 대륙 신라설을 지지하라고 하면서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습성이라는 건 잘 안 바뀌거든. 하는 행동들의 범주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보면 이 대륙 신라 거짓말이 안 통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걔네가. 대륙 백제 같은 것도 차라리 부정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 마치 자기들끼리 무언으로 합의라도 한 것처럼. 통수 종족주의니까. 중간 대륙 중간에 백제가 있었다? 백제 상부에 고구려가 있었다? 봐요. 대륙, 그러니까 대륙에서 대륙 중간에 백제가 있고 뭐 대륙 상부에 고구려가 있었다. 그런 말에 혹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다 대륙 신라를 보필하기 위해서 다 끌어온 거예요. 신라가 대륙에 있었다면서요. 그러면은 시종일관 신라 옆에 있었다는 그 백제, 그 위에 고구려라고 하니까 신라가 일단 대륙의 중간에 있어야 하는데 백제랑 고구려를 그 신라 주변으로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게 사실이랑 관계없이. 그런데 원래 고구려랑 백제는 대륙도 드나들었어요. 대륙 진출에 대한 컴플렉스는 그래서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쪽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대륙 신라 거짓말에 동조해 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저도 경상도 사람이랑 친한 애도 있고 연락하고 사는 형도 있는데 걔네도 사람 좋아요.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에게 뭘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고려하면 할 말도 못하니까. 솔직히 요즘 뭐 정규재님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쪽 지역 사람들 솔직하게 비판하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삼국이 있었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죠. 근데 이 중에서 누가 봐도 백제와 고구려는 대륙을 호령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 대국들은 중국의 대표적인 통일국가들을 싸워서 물리쳤어요. 그런데 신라는 그런 고구려와 백제를 무려 당나라라는 외세를 끌어들여가지고 멸망시켰어요. 이것을 오늘날 통일신라, 다른 말로 후기신라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은 통일신라가 아니에요. 그냥 당나라라는 외세를 끌어들여가지고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킨 거고 그 유민들과 지배층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당나라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겨진 고구려, 백제 유민들은 그런 신라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갔지 통일된 하나의 유나이티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보세요. 유적과 유물의 측면에서 봐도 통일신라라는 시기의 유적지와 유물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후기 신라의 유적지와 유물만 있을 뿐입니다.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를 중국을 끌어들여서 멸망시켰지만 후환이 두려워서 중앙으로 올라오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여전히 경주에만 있었지요. 후기 신라의 대표적인 유적지도 보세요. 불국사, 석굴암, 다보탑, 석가탑 같이 대개 보면 거기 경주에만 있어요. 삼국을 통일했다는 양식이라는 건 없어요. 거기에 짱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뒤통수 치고 고구려와 백제는 멸망시킨 상태고 서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라고. 중앙탑이라는 것은 충청도에 있지만은 후기 신라 시기에 거기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게 무슨 신라의 작품이라고 볼 뭐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통일 신라가 아니라 후기 신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엄밀한 겁니다. 만약 지금 북한이 중국을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남한을 멸한다면 그리고 우리를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우리 지도자들을 다 데려간다면 비록 나라는 없어졌되 사람은 있는 법이잖아요. 결코 우리는 북한을 인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신라가 당나라라는 중국을 끌어들여가지고 백제를 먼저 멸하고 고구려를 멸했을 때도 그 감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앙으로 못 올라왔고 경주에만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후기 신라 시대이면서 발해와의 남북국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남국에서는 신라를 하나의 정권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로 살아갔기 때문에 남국은 이미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한 그 순간부터 이미 그때부터 후삼국 시대에 들어섰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후백제의 왕 견원이 신라를 도륙하면서 과거에 신라가 중국을 끌어들여가지고 백제에게 했던 짓을 똑같이 하면서 했던 말이 있죠. 의자왕의 원수를 오늘에서야 갚는다. 삼국은 중국을 끌어들여가지고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킨 신라에게 그런 식으로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분열의 시간이었으며 즉각적인 후삼국의 시작이었으며 그래서 신라는 경주에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 최초의 통일은 언제예요? 바로 왕건의 고려가 되겠습니다. 왕건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또 이들은 대륙신라 주장하는 사람들은 왕건의 묘가 또 중국에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 왕건은 중국인 왕건이에요. 명확하게 확인되는 미스터리가 아니에요. 명확하게 확인되는 중국인 왕건의 묘예요. 그런데 우리 쪽에 있는 왕건의 묘는 또 우리가 인면수심으로 파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거기 묻힌 사람이 왕건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진짜 왕건은 중국에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중국에 있는 왕건의 묘가 중국인으로 특정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중요한 건 그런 논리가 아니잖아요. 지역주의인 거예요. 그냥 고려도 중국 땅에 있었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들이 애국자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신라가 중국 대륙에 있었다면서요.
그러면 그 신라를 흡수해서 생겼다는 고려는 논리적으로 한반도에 뜬금없이 가 있으면 돼요? 안 되잖아. 모든 논리가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륙 신라를 보필하기 위해서 그 신라를 흡수한 고려도 중국 대륙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라가 대륙에 있었던 것처럼 되니까. 그래서 왕건 묘 미스터리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고려가 중국 대륙에 있었다고 하는데 원나라가 강성해지면서 고려가 그때부터는 또 한반도로 들어왔다는 주장을 하는 거죠. 원나라 때부터 고려는 여전히 대륙에 계속 있었다고 맹렬하게 뇌피셜을 까고 싶은데 사실 민망한 거죠. 왜냐? 원나라는 누가 봐도 너무 강성했는데 고려가 대륙에 여전히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민망하니까 원나라 때부터는 고려가 한반도로 쫓겨온 것처럼 설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정리하면 신라가 대륙에 있었고 그 신라를 흡수한 고려도 대륙에 있었다. 원나라가 대륙을 장악할 때는 고려는 그때서야 한반도로 기어들어왔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부터 있었던 한반도와 만주에서 발견되는 우리 고대 유적이나 유물은 뭐라고 할까요? 그거 남의 거예요? 그럼 뭐 고인도라고 다 뭐예요? 토기, 칼 이런 거 다 뭐예요? 이거는 한족들의 작전이에요, 이거는. 응?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우리 그 이제 한반도에 있는 유적이나 유물을 완전히 부정하고 싶기 때문에 그 삼국의 유물이 아니라고 해요. 삼국의 유물이 나와도 어디 유적이나 유물인지 알 수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조선 때도 조선이 대륙에 있었고 임진왜란도 대륙에서 일어난 전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려 때까지만 대륙에 있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조선 때까지도 대륙에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들끼리 그래요. 야이씨 고려 때는 들어왔지마 뭐 이러면서 클래스가 다르다고 자기들이. 근데 둘 다 환자예요. 이 정신병원에서도 환자들이 서로 자기 다 자기가 맞다고 하거든요. 자기 말 좀 들어보라고 해요. 옆에 환자하고 막 싸워요. 자기 세계관이 맞다면서. 하지만 약 처방은 두 환자 모두에게 나가요. 다 처방을 따라야 할 뿐이에요. 그냥 사소한 것들 한번 짧게 한번 치고 가볼까요? 중국이 진화입니다. 그래서 차이나예요. 그런데 이 차이나가 시나이고 시나가 곧 신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륙신라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중국의 역사가 사실은 모두 신라의 역사였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 많은 중국 국가들은 그러면 다 뭔가요? 중국 25사가 전부 다 신라 얘기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 책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다고 주장들을 하니까 제가 이 책 원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페이지 몇 줄에 그런 내용이 써 있느냐고 물으면은 당연히 답변을 안 해요. 도대체가 답변을 안 해요. 낭설을 툭 던지고 답변은 없어요. 이분들은. 그게 공통점이에요. 신라는 진화가 아니에요. 신라는 중국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큰 관계가 없어요. 고려에서는 뭐니뭐니 해도 대장경이 가장 유명합니다. 이 도올 선생의 우리는 너무 몰랐다에 나온 내용에 의하면 81,258개의 경판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건데 이것을 우리는 팔만대장경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또 한 면에 글자가 새겨진 게 아니라 양면 각인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162,516경판이고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는 16만 대장경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경판 한 장의 무게가 3.4kg씩이나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8만 대장경 전체의 무게가 280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4톤 트럭에 실으면 무려 70여 대가 동원되는 분량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고려나 조선이 대륙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조선이 대륙에 있었다면 어떻게 280톤의 이 팔만대장경이 이 조선 땅에 있을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 경판 제작에 쓰이는 나무가 오직 해인사 부근의 우리나라 남쪽 지역에서 만나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 재료가. 그러면 고려 때 바로 여기서 만들어진 거라는 뜻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역사를 할 때는 오직 문헌과 유적, 유물로서 근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왕건의 묘가 중국에 있다는 둥 뭐라고 또 중국 미국 무슨 조선이 미국에 있다고? 이거 이상한 거 진짜 많은데 이 대륙사관이 이런 거는 매립역사문화TV에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 돋보기 누르시고 대륙이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관련한 것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다루는 내용들하고는 영역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같이 보시면은 대륙 얘기하시는 분들의 거짓말들을 아주 완벽하게 구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끝났죠? 오늘 뭐 해결하셨죠? 쿠시나메의 진실, 삼국사기 구성과 성격, 우산국의 실제 위치, 대륙 고려는 없다. 신라에서 낙타와 물소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재번지랑 송회요 이야기도 끝냈고, 왕건의 묘도 잠깐 말씀드렸고,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세히 안 보면 알기 어려운 것으로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뭐 어떻게 찾아볼 수도 없는, 파볼 수도 없고 찾아볼 수도 없는 그 무덤 미스터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뭐 파본다 이거예요, 그런 거. 파봐야 큰 의미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사람들은 저처럼 직접 자료를 찾지도 않을 테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진지하게 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사기꾼들의 직업이에요, 직업. 오늘 저의 주장이 아니고 오로지 근거를 통해서만이 설명드렸어요. 궁금하신 거는 고정 댓글을 보시고 원하는 시간 클릭하시면 이동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